춤 처음에 그럼 주로 어느 부분부터 시작해야 되나요? 어느? 네? 어느 부분을? 아니 뭐 그래도 뭐 얼굴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좀 저기 좀 배우려고. 얼굴부터 완전 이렇게 손으로 시작해서. 사실 아가 얼굴은 아니잖아요. 아가 얼굴 아니잖아. 아가들이 진짜 이렇게만 봐도 정말 너무 이쁘잖아요. 근데 뭐 이렇게 세워놓고 해요? 아니면 어떻게 해요? 얼굴부터 이렇게 쭉. 아, 손 만지고 그다음에 얼굴부터. 그때 달라요? 네. 아, 그 임정 씨는 어떻게 해요? 표현하시나요? 저도 하고 상대도 합니다. 상대도 해요. 그럼 네. 그 좀 알려주세요.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하시는지. 남편이 주로 하는데 네. 이렇게 저녁 식사 집밥 늘 먹어요. 그러면 저녁 식사하면서 나 퇴근할 때. 파란 약을 먹었어 라고 표현을 해요. 파란 약이죠? 파란 약. 표현이 참 멋지네요. 나 파란 약 먹었어. 네. 이걸로 그냥 통하는 거네요. 네. 아, 이제 준비해야 되는구나. 아, 그러면 약이 아까워서라도. 아, 그날은 피할 수 없구나. 아, 그렇군요. 네. 그냥 이제 받아들이시네요. 네. 그러면 거꾸로 이민정 씨가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해요? 둘만 있을 때 저도 아까 현채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적극적으로 손으로 아, 이제 반대로 방법이 있다. 아까 강혜채 씨는 이렇게 만진다 그랬고, 저는 그냥... 이민정 씨는.